자, 이렇게 아시안컵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현재 저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이 클린스만 아웃, 축구협회장 아웃을 외치고 있죠.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 이미 저도 수십 번 외쳤고 오늘도 외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보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식도 적다 보니 저는 그나마 제가 좀 잘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비록 오늘 제가 할 얘기들이 협회 얘기, 감독 얘기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제 완전 주관적인 생각을 씩씩하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의 시작을 축구협회장과 클린스만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을 빼라 하진 않았다. 아무리 전술이 없고 무능한 감독을 무능한 축구협회장이 앉혀놨다 해도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저는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예요. 손흥민? 사실 프리킥골 말고는 이번 대회 큰 임팩트가 없었어. 이강인도 너무 욕심이 많고 볼을 너무 끌어. 김민재가 있는데도 이번 대회 17점이나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선수들을 일부러 죽이려고 연구해도 나올 수가 없는 축구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공민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 이강인 사이드 윙은 설령 본인이 원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들어줬다가 지고 있을 때 부랴부랴 중앙으로 재배치하는 게 맞나?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이랑 평가전 할 때는 되겠지. 손흥민, 이강인인데 어디를 뛰든 되겠지. 조규성 원톱 되겠지. 6대0, 5대0, 3대0 게임인데 홈인데 되겠지. 축구에서 감독이 클린스만이든 옆집 철수든 영이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중앙에서 공을 능동적으로 받아줘서 돌아서 전진할 수 있는 선수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공이 돌든 유효슈팅이 나오든 크로스가 나오든 세부 전술을 쓰든 국가대표 레벨의 경기다운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인범, 이재성 다른 쪽으로 정말 뛰어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선수지만 그런 빌드업적으로 수비 사이에 껴서 능동적으로 볼을 받으러 나와서 돌아서 전진 패스 나가는 거, 그거에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황인범은 사실 이쪽으로 괜찮은 선수라고도 말을 하고 싶은데 이번 대회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용우? 울산이 2년 연속 1위 팀이죠. 그럼 대부분의 경기에 점유율을 가져갈 거잖아요. 점유율을 압도하는 경기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사이에 껴서 볼을 받을 상황은 많이 없어. 볼을 받으면 그냥 프리야. 그럼 자기가 의도한 대로 패스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치고받는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쪽으로는 박진섭이 더 많이 검증됐고 하다못해 울산 이규성이 더 많이 보여줬어.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미 손흥민? 손흥민이 공미로 유럽에서 인정받은 적이 있나요? 손흥민이 공미 위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적이 있나? 위에 케인이나 요렌테 원톱으로 있고 바로 밑에 세컨 스트라이커 서서 잘한 적은 있나? 그런 말 되지. 그럼 인정이지. 제가 말했잖아요. 중앙에 그런 선수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케인, 요렌테 인정이지. 그거 말고는 손흥민이 공미를 보면서 경기를 풀어나간 적이 있었나? 조규성? 조규성이 중앙에서 소유와 연계로 인정받은 적 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와 이건 다른 선수가 아닌 조규성이라서 저 공을 지키고 연계했다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 누구라도 저기선 저렇게 할 수 있었겠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당연하지. 조규성의 장점은 그게 아니니까. 선수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조규성이 애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가나전 헤딩 두 골이었어요. 그리고 조규성의 장점은 부지런히 압박해주고 많이 뛰어주고 큰 키와 피지컬을 이용해서 소유 연계가 아닌 공중볼이었어요. 자, 그 누구도 중앙에서 자신감 있게 능동적으로 공을 받아서 돌아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대회 내내 클린스만 호 내내.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의 선수 세계에도 많이 없어요. 왜? 축구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왜 메시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 1위인지 아세요? 왜 호날두가 메시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시는 축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역사상 제일 잘하니까. 아무리 포스테코가 팀을 바꿔놨다고 해도 메디슨 한 명 부상으로 빠지면 포스테코 감독 거품인가? 왜 이런 말이 잠시 동안이나마 나오고 토트넘 승점 까먹는 상황이 왜 나오는데 맨시티 덕배도 마찬가지고 외대구를 마찬가지고 이 역할이 축구에서 가장 어려우니까. 자, 근데 무슨 아시아팀에서 이런 레벨의 선수를 발해? 우리 있었잖아요. 이강인. 이 정도 레벨의 선수가 귀해서 이런 선수 없는 팀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진짜 세부 전술 치밀하게 연구해서 팀을 꾸리는 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선수 하나 있으면 세부 전술 사용하기 얼마나 편해지는데. 근데 우리 있었잖아. 전술이 없었으면 최소 이강인 중앙에 놔뒀어야지. 전술이 있었으면 이 얘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진짜 누구 말대로 이게 맞는 옷인가 고민할 게 아니라 옷인지도 모르겠다잖아. 그럼 이강인 중앙에 세웠어야지.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 우리 월드컵 때
유일한 1승, 포르투갈전에 이강인 중앙 선발로 나왔어요. 이러면 황인범도 살아요. 물론 이게 만사 오케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6경기 내내 이강인 사이드 선발 내놓고 왜 꼭 한 골 먹거나 지고 있을 때 겨우겨우 어거지로 이겨야 할 때 그때서야 이강인 중앙으로 보내냐고. 그럼 지고 있을 때도 끝까지 사이드 고집하던가. 아, 이번 대회 이강인 사이드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현재 우리나라 원톱에서 공 제일 잘 받아주고 연계 제일 잘하는 주민규라도 손흥민 위에 갖다 세웠어야지. 아, 무슨 벤투 때도 안 뽑힌 선수를 오케이 인정, 황의조 이탈했을 때는 적어도 뽑았어야지. 주민규는 죽어도 아니야? 그럼 전방에서 소유 연계 헤딩 보여준 적 있는 오세훈이나 이영준이라도 뽑았어야지. 최소 이번 아시안컵 경기력은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수치로 설명해봐. 어떻게 장담해? 인정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소수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다른 축구를 했었어야지. 우리 뒤에 김민재, 김영건 빌드업 능력 좋으니까 우리가 미들이 좀 세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우승한 카타르나 요르단 이런 팀들처럼 중원을 많이 거치기보다는 좀 한 번에 쓰리톱에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보고 때려놓는 식으로 프레스, 카운터, 탤런트 연결이 되면 베스트, 안 돼도 세컨볼 노리기 이렇게라도 했어야지.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이거 잘했어요. 이거 오히려 빌드업보다 이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이번 대회에 우리가 애매하게 뒤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고는 싶은데 거의 모든 공격을 거쳐가고 거의 모든 골들이 나오는 중앙에서 공을 못 지키고 자꾸 뺏기니까 우리가 당연히 수비하는 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수비 조직이 어떻고 누가 뛰고가 무슨 소용이냐니까요. 결국 김민재랑 조현우가 얼마나 많이 버틸 수 있냐 싸움이었어요. 아니면 제발 상대 공격진들아 찬스 놓쳐줘라 기도 메타던지. 우리가 이번 대회 17점을 한 이유는 공격을 못해서예요. 코너킥을 줬든 자체코를 넣었든 공이 전방에서 안 놀고 자꾸 뺏겨서 계속 우리 후방 쪽으로 공이 오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지고 진 거예요. 이래서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고 경기 내용은 내용대로 없던 거예요. 중앙에서 뭔가 공이 돌아야 내용이 생길 거 아니야. 호주전 후반전에 이강인이 중앙으로 갔을 때가 이번 대회 우리 공격 퀄리티 내용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은 걸 떠나서 아예 달랐어요. 우리 우승할 수 있었어요. 호주 텐백 상대로도 그런 공격 퀄리티가 나왔는데 0대0에서 이강인 공미에 손흥민 원톱이나 사이드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솔직히 뭐 공격적인 세부 전술? 그거 할 수 있는 감독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 세계에서. 투엘 콘테도 전술적으로 현대축구 못 따라간다는 욕먹는 와중에 특히나 우리 협회의 어떤 정신과 재정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중에 그런 엄청난 세부 전술 잘할 수 있는 감독 어차피 없어요. 특히나 클럽이 아닌 대표팀은. 그럼 적어도 선수 보는 눈은 있어야지. 선수 기량이랑 장단점은 확실히 볼 줄 알아야지. 예선 3경기랑 사우디전 에서 그런 경기 하고 해볼 거 충분히 해봤으면 진짜 누구 한 명이라도 느끼는 게 있었으면 적어도 최악의 경기력이 나왔던 말레이시아전 조규성 원톱 손흥민 공미를 8강 호주전에서 또 들고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선발 라인업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랬더니 호주전 전반전 말레이시아랑 3대3 비긴 경기보다도 못한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회 최악의 경기력, 내용 없는 경기였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역전해서 호주를 이겼는데도 끝나고 리뷰에서 제가 이번 대회 가장 열을 냈던 이유가 이거예요. 요르단전은 저는 없는 경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우디전에서는 기적을 한번 만들 수 있었다 치면 호주전 선발에서 저는 이미 우리가 우승 못한다고 사망선고 내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서 예선전 풀타임에 16강 8강 120분 두 번 했으면 4강전에 손흥민 원톱 이강인 공미로 처음부터 나왔다고 해도 지금 이 코칭 스태프들로는 어차피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못 뛰지. 애초에 끝났지. 선수들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박용우가 실수를 했던, 황인범이 실수했던, 조규성이 다이빙을 했던 요르단전이야말로 진짜 하나도 의미 없었다고 생각해요. 조규성 원톱 손흥민 공미로 이번 대회 준비해서 나왔다가 안 되니까 조규성 빼고 황희찬 원톱하고 손흥민 사이드 했다가 아 손흥민은 역시 원톱이야 했다가 다시 조규성 원톱했다가 다시 손흥민 원톱했다가 지고 골 넣어야 되니까 그제서야 이강인 공미 했다가 이런 져야지. 이거 이기면 세상의 이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팀이 우승했으면 진짜 축구란 스포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클린스만이랑 그 사단 외국인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온 지 1년도 채 안 돼서 한국 선수 특성이랑 장단점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평생 처음 보는 K리그 선수들 매일 기를 쓰고 한 명 한 명 연구하고 매번 K리그를 보러 다녔어도 그 많은 선수들 완벽히 파악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다못해 이강인 경기 봤으면 얼마나 봤겠어 걔네들이. 근데 맨날 다른 일하고 신경도 안 쓰면서 누가 뭘 잘하고 이럴 때는 이 선수가 좋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몰라, 절대 몰라. 그러면 무능하고 뜻도 별로 없으니
있으니까 그만큼 자유도를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유도 속에서 한국인 스태프들은 뭐 했냐고. 우리는 한국사람이라 그동안 많이 봤잖아. 우리나라에서 살았고 축구인이고 의욕도 있을 거 아니야. 클린스만보다는 잘 알 거 아니야. 그럼 발굴 새로운 황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선수들 장단점은 이거보다 잘 파악했어야지. 김진수 아프지도 않다는데 뛰키지도 않고, 이럴 거면 K리그 현장 담당하는 마이클 킴 코치는 왜 자른 거냐고. 선수 선발 클린스만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한 명이라도 클린스만의 첫 번째 픽이 있었는지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한국인 스태프들도 이게 될 줄 알았던 거야? 그럼 이게 지금 결과가 손흥민 사실상 마지막 아시안컵에서 우승도 못하고 나머지 선수들 다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축구는 물론이고 이 선택으로 어떤 선수는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감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혜택이 따르고, 그 커리어로 말년에 중동 가서 수십억 연봉 받고 은퇴하고 축구교실만 차려도 국가대표 출신 커리어 평생 뒤따르고, 어떤 선수는 그냥 국대 한번 가보지도 못한 평범한 선수로 남아서 인생이 바뀌는데,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임으로 되나? 4년을 또 기다려? 여태까지 이랬는데 새삼스럽게 그러는 건가? 제가 무슨 뭐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마음도 진짜 그렇지 않고 막 누구를 찝어서 책임을 물을 자격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왜냐면 그 누구여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것들이니까. 물론 협회장이랑 클린스만은 그만해야죠. 근데 저는 그냥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너무 아쉬워서 그냥 제 채널에다가 한풀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못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오늘 한 얘기들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리고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아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했던 생각들에 이번 아시안컵을 보고 덧붙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린스만 부임 이후부터 내내 얘기했고, 아시안컵 예선전 때도 내내 얘기했고, 어쩌면 클린스만 부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신있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동안 애써 애둘러 얘기한 것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우리나라 성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틀렸길 바라는 것까지도 지금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축구를 잘 보나? 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쩌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게 결국 아시안컵에서는 도구로 돌아왔나? 라는 생각도 드는 지금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클린스만은 사퇴하세요.